국내 최대 규모 분청 사기 가마터가 발굴된 고흥 운대리. 무려 25개소에 달하는 분청 사기 가마터는 당시 분청 사기 제작 기술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로 주목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마터가 운대 저수지 주변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운대리 분청 사기 가마터에서는 대접, 접시 등 생활용기들이 다량 발굴되었는데, 조선시대 분청사기 제작 기법을 모두 만나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 분청사기는 정말 새로운 기법의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는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작가의 생각과 사상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작가들의 정신들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에서는 국보급 문화재가 될 정도로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은 덤벙이 분청.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남도 지역만의 독특한 분청 사기 제작 기술이다. 남도 도공들의 창력과 예술원이 발현된 덤벙이 분청.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섯 개의 자연 부락으로 이루어진 고흥 운대리.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땔감을 구하기 쉽고, 토질이 좋은 데다 용수 공급도 원활해 예로부터 도기 생산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분청사기 가마터 인근에 자리한 상대 마을은 특별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 마을은 지금도 어르신들은 사구시라고 많이 불리는데, 사구시라 하면은 그 사기 그릇을 만들어서 장이 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마을 인근까지 배가 다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대리 가마터는 1980년대 정양모와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일부 분청 사기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유물 발굴이 이어지면서 청자와 분청사기 가마터 총 30개소가 발굴되었다. 지난 2011년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는 사적 제519호로 지정되었는데, 발굴 연구가 진행된 분청사기 가마터를 살펴보면 당시 분청사기 제작 기술과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는 산기슭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단실오름 가마가 주종을 이루는데, 일정한 문양을 찍어내는 인화 기법의 분청 사기가 가장 많이 발굴됐다. 국내 최대 규모로 방대한 면적에 펼쳐져 있어 아직도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인데, 가마터에서는 땔감이 연소되는 봉통부, 도기를 굽는 번조실, 배연부 등이 확인된다. 이렇게 돌이 돌출된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불에 그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에 그을린 흔적을 모습을 보아 이것이 예전의 가마터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운대리 가마터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가마가 많은 데다 오랜 기간 분청사기가 생산되었던 만큼 도자 파편이 산기슭을 거의 덮고 있는 곳도 발견된다. 제 속에가 지금 가마터가 지금 몇 개가 지금 묻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파편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 있는 지금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고흥 운대리 가마터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제작되었던 도기들이 발굴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귀알이나 덤벙이 분청 사기를 주로 제작했던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우리 분청 사기 제작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역사 현장으로 주목받아왔다. 다른 구역에도 분청사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지역은 고려 초기 청자부터 조선의 분청 후기 백자까지 천년의 어떤 역사가 한 곳에서 있었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청사기 제작 기법의 일곱 가지가 모두 절도되었다는 것으로 저희들 운대리 분청사기 제작 단지를 그렇게 자랑으로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궁중에서 사용할 도기를 관리의 감독하에 도기소에서 굽도록 했다. 고려 후기 도기소가 폐쇄되면서 도공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도기를 제작한다.
조선이 건국하고 공납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에 있는 자기소에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제작되어 공납되었는데 초기에는 중앙정부 견본에 따라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되다가 그 형태와 기법이 다양해진다. 운대리 가마타 전체적인 특징은요. 그 분청사기의 일곱 가지 기법이 다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섯 가지, 다섯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운대리에서는 덤봉 분청사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곱 개 모든 기법이 확인되는 뭐 그런 특징이 다른 지역이나 전라남도 다른 지역 가마타 특징하고 차이점입니다. 운대리는.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준말로 가장 큰 특징은 분장기법과 문양을 새기는 방법에 있다. 분장은 성형된 토기에 백토를 바르거나 담궈내는 것으로 무늬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의 제적기법을 이어받았으나 백토 분장을 기반으로 점차 독특한 문양과 기법으로 발전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자기 문화를 읽어낸다. 고려사에서 고려작이라는 새로운 이런 아주 독특한 자기를 만들어서 높이 평가받았지만 그들이 이제 그 조국이 망하니까 고려가 망하고 나서 자기 고향이나 또는 자기가 그 원했던 그 터전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자기가 이렇게 생산이 되게 되는데 요게 분청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움직이는 도자기, 살아있는 도자기들을 이 도공들은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분을 발라가지고 정말 물을 먹으면 분이 그 물에 적시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의 도자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전혀 그 앞정부 그러니까 고려 조정에서 만들었던 고려자기와 색깔과 모습과 생산 공정이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가마는 그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기록했는데 전라도 지역의 자기소는 중품을 생산하는 곳이 15곳 하품을 생산하는 곳이 12곳이었다. 전라도 지역 자기소에서 중품과 하품 제작 비율이 많았다는 것은 도자기가 상류층의 문화가 아니라 대중적인 그릇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대와 그 상황들을 전혀 그 타다지 않고 자기들이 새로운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병은 둥글해야 된다는데 아니요. 그걸 실고 다니고 차고 다니게 하는 게 납작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만든다든가 또 물고기가 뭐 위로만 갈 건데 또 아래 모양이다 그랬다든가 그래서 어떤 중국 언어 속에서 나온 그 복이라는 상징성을 물고기 속에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자기 중에서도 다 훌륭하지만 그중에 이 분청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오 그러면 가장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작품 세계를 표현한 작이다 그래서 이건 좋은 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운대리 가마터에서 다양한 기법의 분청사기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 건국 초기 공납 제도에 따라 납품될 때는 일정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이후 공납용 자기가 백자로 대체되면서 분청사기는 지역적 특수성, 장인 집단의 구성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다. 삼감청자의 쇠퇴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든 우리 조선시대로가 건국되면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든 기폭제인 거죠. 특히 분청사기의 최고의 봉우리는 세종대에서 성종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종대에서 성종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전성기 아닙니까? 그때 가장 꽃을 피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청사기에도 뛰어난 기술력 문화력을 지닌 산봉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덤벙이 분청은 고흥과 보성 등 남도 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에서만 발굴되었는데 백토 분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기법과 형태로 제작된 덤벙이 분청은 차를 담는 다기로 더욱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일본에 수출됐다. 고흥 운대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5곳이나 되는 많은 대단히 이 가마를 운영했던 것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전용 가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국내에서 그 생활 유적에서 덤벙 분청사기가 출토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아마 그 여러 유적들에서 확인이 됐을 텐데 확인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일본에서 대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 유명한 가문들, 뭐 쇼군이나 다이묘들 가문들에서 그 많이 출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운데리 덤벙을 굉장히 선호하고 운데리 분청사기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많이 수출이 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기 파편에서 확인되는 명문들. 여기에는 도기가 납품된 기관, 지명, 장인 이름, 제작 시기 및 품질 표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쪽 지방에서는 그 내섬시 쪽에 그 공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요지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생산 또 거기에 따른 도공들이 밀집돼 있으면서 또 생활문화하고 되게 아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차를 많이 마시거나 이런 지역이라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관요의 간섭과 격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기에 자유분방한 조형미와 추상미를 담아낼 수 있었던 분청사기. 다양한 기법 중에서도 백토 분장만으로 장식하는 덤벙이 분청 제작에는 더욱 정교한 기술이 요구됐다. 다른 심은 기법들은 덤벙이나 기알 바탕 위에 상감이라든가 철화라든가나 조화박지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백토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덤벙 분청은 오직 백토 하나로서 그 문양이 되기 때문에 그 고도의 기술이 아니면 그 백색도를 유지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가 힘들죠. 우리 민족 고유의 독특한 분청사기 제작 기법으로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았던 덤벙이 분청. 그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이 보성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통 기법 그대로 초벌 덤벙이 재현에 나서고 있는 송기진 씨가 그 주인공인데 14세기 덤벙이 분청을 다시 빚어내고 있다. 도자기 성형이 끝나면 백토를 묽게 탄 물에 담궜다 빼내는데 그릇을 완전히 백토물에 풍덩 담그는 완전 덤벙은 언뜻 보기보다는 노련하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다. 이 같은 덤벙이 기법은 남도 도공들의 창력과 예술원이 탄생시킨 독특한 분청사기 제작 기법이다. 그릇 표면에 하얀 분칠을 이렇게 하면서 그릇을 하얗게 보이게 하고 그 분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표현 양식을 가미를 하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도자기가 분청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릇에 흰 분칠을 하는 게 분청사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분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죠. 그 기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청사기를 원했다는 반증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반도에서 제작된 청자나 백자 이런 분청사기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유입된 도자기 제작 기술이에요. 근데 중국에는 없는 우리 한반도만의 독창적 도자기 제작 기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 보성하고 고흥, 장흥 등지에서 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초벌덤벙이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남도 지역에서 분청사기는 생활도기로 제작되었으나 그 빛을 발한 것은 다기로 쓰이면서였다. 단순한 형태에 담긴 덤벙이 분청의 독특한 추상미는 차의 색과 향을 즐기는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초벌덤벙이는 가마에 세 번 구워야 하는 비경제성 때문에 보성 지역에서 30년간 제작되다 사라졌는데 송기진 씨는 성형에서부터 덤벙 분장, 가마에 구워내는 과정까지 모두를 전통 기법 그대로 따르고 있다. 초벌 덤벙이 사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다. 백토물을 발라 건조한 덤벙이 분청은 고온에서 초벌로 구워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의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자기 사이의 모공이 더욱 커져 유약의 흡수성이 높아진다. 초벌 구이 후 유약을 발라 다시 가마에 구워내다 보니 질 높은 분청사기가 탄생한 것이다. 가마에 세 번까지 구워가면서 만들어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백차처럼 아주 깨끗한 어떤 이런 그 새하얀 도자기도 아니고 청자처럼 너무나 예쁘고 귀한
아름다운 도자기도 아닌데 서민들이 쓰는 도자기를 백자나 청자도 한 번에 구워낼 수 있어요. 서민들이 쓰던 것을 한 번에 구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세 번까지 구웠냔 말이에요. 초벌을 한 다음에 덤벙질을 하고 또다시 불을 한 번 떼고 또 가마에서 꺼내서 유약을 발라서 마지막 세 번째 불을 떼면 이게 분청사기지만 백자처럼 모여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도자기는 깨보기 전에는 이게 백자인지 분청사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도자기도 있어요. 드디어 완성된 보성 덤벙이를 만나는 순간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빚고 덤벙이질을 하고 초벌 구이한 다음 유약까지 발라 구워냈지만 성공적인 작품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무심히 흙을 빚은 듯하고 거칠게 백토물을 바른 듯한 덤벙이 분청은 소박하면서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덤벙이 분청은 자연을 닮은 세월이 만드는 도자기로 불린다. 초벌덤벙 분장 도자기가 다른 일반 도자기하고 다른 어떤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사발이 이렇게 이제 이게 그 말차를 담아내는 이제 사발이에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게 되면 이 안에서 이 초벌덤벙 분장 도자기만 가지고 있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떤 기법이 일반 도자기에서는 볼 수 없는 기법이라 물꽃이 피어나는 것 자체가 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고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생활용기의 어떤 대체품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으나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좀 부적합한 그릇이었고 다도의 어떤 도구, 차도구로 사용이 됐을 때는 최고의 어떤 품격을 갖춘 그릇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통기법을 재현해내려는 도공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보성 덤벙이. 화려한 장식 없이 도자기의 형태, 백토 분장, 그리고 유약과 가마풀의 조화로 완성된 덤벙이 분청의 아름다움은 남도만의 예술적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운대리 가마트에서 발굴된 덤벙 분청은 다른 지역에서 확인이 안 되고 오직 고흥 운대리하고 보성 도천에서만 확인되는 우리 전라도만의 고유한 기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도의 예술적 감각이라든가 문화 기술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는 데서 우리 남도 문화의 으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 작가의 세계가 함축되어 있었고 또 그 당시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가득 들어 있었고 뭐 임금에서부터 저 아래 백성까지 다 사용했던 이 자기의 느낌들 또 정말 그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도 포근한 이런 느낌들을 가진 이 자기들의 생산 세계적인 느낌을 가졌다는데 이 자유분방한 도자기들을 그냥 멈추지 말아야 되며 또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거죠. 백자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자기 분청 특히 백토물을 바르는 덤벙이 분청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남도만의 독특한 제작 기법으로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자유분방한 창의력과 예술혼이 빚어낸 덤벙이 분청은 남도만의 보물이다.